안녕하세요. 서리아빠입니다. 자, 구기자 말리실 때, 자, 어느 정도 이렇게 꼬들꼬들해지면은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. 만약 이 작업을 안 하면은 이 바닥에 진액이 굉장히 이제 달라붙기 때문에 나중에 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말려서 이렇게 꼬들꼬들해지면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. 자, 이 작업을 한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. 자, 한번 요거는 뒤집어 준 그런 트레이고요. 그 작업을 안 한 게, 자, 여기는 그 작업을 안 한 데예요. 자, 안 떨어집니다. 이게 잘 안 떨어지고요. 그리고 아직도 끈적끈적해요, 이 진액이. 그렇기 때문에 요 작업을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, 중간에. 자, 여기 보세요. 자, 안 떨어지죠? 자, 이런 결과가,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, 자, 요건 한번 해준 거예요. 자, 엄청 쉽죠? 그리고 색깔도 너무 좋고. 자, 그리고 말리실 때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, 또 하나 중요한 게, 배습 예약 시간을 0으로 설정을 해 놓으니까 습기 배출에 불이 들어왔죠. 지금 이제 계속 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50도로 지금 계속 바람으로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습기 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습기 배출이 안 되면은 쪄서 말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까맣게 나와요. 고추도 마찬가지고 구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습기 배출에 불이 이렇게 꼭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, 건조기마다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제조사나 판매 사원한테 전화를 꼭 하셔가지고 확인 후에 이렇게 말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밝은 데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중간에 이제 뒤적거려 준 거고요. 자,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잘 떨어지죠. 예. 잘 떨어지고 색깔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예. 하지만 중간에 뒤적거려 주지 않은 거는, 자, 이거 보세요. 자, 진액이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, 잘. 예.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뒤적거려 줘야 된다는 거를 꼭 잊지 말고, 이거 봐요. 안 떨어지죠? 꼭 잊지 않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서리아빠였습니다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